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외출이 어려워 송년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아픈 환자들을 위한 연합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부산온종업병원이 13일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입원한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병원이 기획한 공연입니다. 이날 음악회엔 구TV 불경본부 권사합창단과 수용로교회 문화공연팀이 함께해 찬양과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합동으로 진행되는 연주회를 통해 환자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그 수용로교회 합창단 그리고 구TV 권사합창단이 이렇게 오셔서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 환자분들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한 안정을 느끼고 또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래 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대한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도 너무 심란했는데 공연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밝아졌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9번의 연주가 진행됐습니다.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환자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연주자들은 오히려 환자들을 통해 감사를 느끼게 됐다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인데도 불편한데도 참고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다 자신의 어떤 존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끝난 이후 공연팀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환자실을 방문해 캐롤과 성탄절 찬양을 연주하며 기도로 위로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온종합병원 권용수 원목은 향후 더 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의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연중 이런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기독교 3대 명절에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연말, 복음이 담긴 찬양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이준입니다.